안녕하세요. 호미숙 여행 작가입니다. 영상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근교 드라이브 카페로 다녀올 수 있는 강화도 한옥 카페 갤러리 도서를 다녀왔어요. 고풍스러운 한옥 단지에 들어선 강화도 카페 갤러리 도서는 미술관으로 다양한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 관람과 차와 음료 및 다과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ETV 생생정보 1793회 공항 가는 길 건축학 개론 드라마 촬영지 강화도 카페 도솔 갤러리 한옥 카페 입장요금 강화도 가볼만한 곳 도솔 갤러리 미술관 한옥 카페 메뉴 오미자차와 단호박 식혜 그리고 갤러리 도솔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눈꽃빙수를 주문하고 다과를 주문했어요. 강화도 사찰 전등사 들러서 산사의 고요함도 즐기시고 도솔 갤러리에 들러 쉼과 여유를 미술작품 전시와 사진작가 신미식 작가의 마다가스카르 풍경 사진도 감상하세요. 현재 윤슬 전업작가회 기획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서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고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어요. 1층 지하층 갤러리에는 유명 작가의 작품들을 전시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진분홍색의 수국꽃이 만개해서 탐스럽게 피웠습니다. 야외 테이블과 아이들이 뛰어놓기 좋은 마당이 있어요. 고양이와 개를 키우고 있어서 마침 우리 아기 고양이 희망이도 잠시 놀았어요. 한옥 카페 옆으로 뜰한 채에서는 야외 테이블과 함께 신미식 사진작가님의 마다가스카르 풍경 사진 작품을 전시해서 관람할 수 있어요. 인천 섬여행지 서울 근교 당일치기 드라이브 코스로 다녀올 수 있는 서울 근교 바다로 강화도 여행지로 추천해요. 더 많은 정보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상 아래 상세 보기를 클릭하세요.